자, 좋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성 친구와 1박 2일 여행 가는 애인이 낫다. 아니면 전 애인과 밤새 술 마시는 애인이 낫다. 와, 이거 뭐냐? 주제? 상대 팀 분들께 질문이 있습니다. 혹시 전 애인과 밤새 술 마시는 여자친구 본 적 있습니까? 딸랑딸랑? 아니요, 너는 본 적 있나요? 이성 친구와 1박 2일 여행? 저는 전 애인과 밤새 술 마시는 여자친구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. 진짜 개 X같습니다. 아, 전 애인과 밤새 술 마시는 애인을 경험해 본 적 있었는데? 아니요. 아, 네. 발언해주세요. 자, 말할 게 있습니다. 이성 친구와 1박 2일 여행. 어차피 가서 술 먹습니다, 밤새. 거기에 해당이 돼 있습니다. 저는 아, 네, 15년 정도 된 네. 이성 친구 있습니다. 근데 한 번도 남자로 느껴본 적도 없고 더 이상 나간 적도 없습니다. 저는 걔 술 먹고 옷 벗은 것도 봤습니다. 근데 아무런 느낌이 없었거든요. 저는 이성 친구가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. 근데 그 친구는 왜 벗었을까요? 당신 앞에서. 취했습니다. 많이. 아까 취중 진담이라는 말을 본인이 하시지 않으셨었나요? 발언권 요청하겠습니다. 딸랑딸랑. 네, 말씀하세요. 전 애인입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딸랑딸랑. 아, 이성 친구와 전 애인은 다르다. 제가 발언하겠습니다. 극적. 어? 전 애인이면 이미 정리가 된 애인입니다. 이미 끝난 관계라는 말입니다. 극적. 저 발언권 신청하겠습니다. 딸랑딸랑. 전 애인인 건 저도 압니다. 근데 감정이 좆 같은 건 어쩔 수 없습니다. 딸랑딸랑. 맞아, 둘이 뽀뽀될 텐데 어깨 참아. 그 전 애인이 어쩌라고요? 맞아. 전 애인인 거 어쩌라고요? 좆 같다니까요. 그냥 제가 딸랑딸랑. 본인의 개인적인 감정입니다. 극적. 아니요, 제가 얘기하겠습니다. 이성 친구 빙의. 오늘은 잠깐만요. 그러면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. 발언하려고 일어나신 거죠? 발언하려고. 예. 제가 모두의 마음을 대변해 드리겠습니다. 막 솔직히 했냐 안 했냐잖아요. 아니 맞잖아요. 아 진짜 우리 대놓고 얘기해 봅시다. 자, 이 왼쪽 이성 친구와 1박 2일 여행 이거 확실히 좋댔어요. 이거 확실히 좋댔고 이거는 한 70% 80% 정도니까 여기가 낫다 이거죠. 아시겠죠? 발언권 요청하겠습니다. 네, 진행이 말 발언하세요. 그 말도 그냥 전 애인으로 그냥 반박할 수 있습니다. 그냥 X같습니다. 진짜 X같습니다. 겪어보셨습니까? X같습니다. 네, 겪어봐서. 근데 전 둘 다 겪어봤습니다. 그래서 제 경험담을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만 이야기하고 싶은데 둘 다 겪어봤거든요. 하시겠습니다. 극적. 근데 이게 진심으로 말씀드릴게요. 얘는 그래도 집에 와요. 아니 전 경험인데 얘는 그래도 집에 갑니다. 아니요, 차 타고 오는 거는 집에 온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. 사실 하고자 네. 한다면 딱히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. 뭐 1박 2일이든 맞긴 합니다. 1박 2일 여행 방이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. 아, 네, 좋습니다. 아, 와, 근데 아까 전 주제에 비해서 여러분들 각자 경험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? 엄청 진심으로 오늘 해주시네요. 진우 걱정됩니다. 여기 방이 하나밖에 안 남았었습니다. 하지만 반대로 여기는 저는 내 1박 2일 여행도 1박 2일 여행도 네 남자친구한테 말하고 1박 2일로 여행 갔다 오자 입니다. 약속 말이니까 이게 삐지랄할 것 뻔한데 이거 참을 수 있습니까? 딸랑딸랑? 사회자님 이거 다 PTSD인 것 같습니다. 자제 좀 시켜주세요. 자, 침대해주세요. 자, 여러분들 현실로 돌아오셔도 됩니다. 현재로 돌아오세요. 여러분 상처가 있는 분들입니다. 자, 이거 볼만해. 이거 동성친구 여행되기라 나 무서워. 그만해. 이거 동성친구하고 사진 보냈는데 날짜 다릅니다. 사진 날짜. 그러면 반대도 얘기하겠습니다. 이 새끼도 전 애인이라고 얘기 안 하고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전 애인인 케이스입니다. 근데 그거 아 개빡치 진짜. 나 진짜 힘드시겠습니다. 내가 끊겼습니다. 자리에 앉아주세요. 자, 여러분들. 아무리 그래도 이성 친구는 친구고 전 애인은 애인입니다. 현 애인을 두고 밤새 술을 전 애인과 마신다? 근데 여기다 저 하나만 뒷받침하는 말해도 괜찮겠습니까? 네, 아니요. 안 그래요. 아니요. 같은 팀원분께서 부탁드립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친구는 아무 일도 없었지만 전 애인은 많은 일들이 있었던 관계입니다. 상상하면 X같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맞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가 끝났을 때 이제 그 감정들도 씻어낼 수 있는 겁니다. 그럼 왜 씨발 왜 만났냐고요? 왜 만나? 친구가 너였는데 굳이 전 애인을 만난 이유가? 네. 선생님께 질문하겠습니다. 본인 전남친이랑 단둘이 술 마십니까? 마셔본 적은 없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딸랑딸랑. 잠깐만요. 일단 다들 자리에 앉아주세요. 네, 자리에 일단 다들 앉아주세요. 네. 제 왔구면은 이성 친구와 1박 2일 여행 남자 친구한테 허락받는 거 프리패스입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딸랑딸랑. 나 동의합니다. 그쪽 두 분 네. 동의하시는 건가요? 네, 동의합니다. 저도 알겠습니다. 합니다. 알만하네요.
지금 이거 공격하시는 겁니까? 외모 공격하시는 겁니까? 이거 뭐든 포기할 수 있습니다. 포기하려고 하니까 동의하겠습니다. 아니요, 근데 이게 뭐라고 그렇게까지 이미 우리 많은 걸 내려놓은 것 같은데. 오늘 정말 많은 걸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너블님은 그녀까지 꺼냈습니다. 딸랑딸랑. 현지 얘기 그만하십시오, 진짜. 애기가 볼지도 몰라요. 대사리를 어떻게 봅니까? 혹시 모릅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슬슬 마지막 마무리 정리가 필요합니다. 이제 진짜 정말 마음을 좀 내려놓고 자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블루팀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해서 이제 말씀하실 분. 자, 여러분 100%로 돈을 잃는 도박과 80%로 돈을 잃는 도박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한다면 어떤 쪽으로 하시겠습니까? 우리가 80%야. 그러면은 저희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. 100% 무슨 일이 있었던 사람과 밤새 술 마시기와 아직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사람과 함께 있는 거 저는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. 잠깐만요. 근데 전 애인이 그 아무 일도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. 아무 일도 없었겠냐? 화면 진동해주세요. 자, 안 되겠습니다. 이거 연장까지 가면 안 되겠습니다. 이거는 그냥 우리 이거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답변을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너무 흥분했네요. 미안합니다. 일단 질 것 같으니까 흥분하신 것 같습니다. 여보 있는 거야. 맞습니다. 저는 굉장히 침착하거든요. 저기. 아니요, 그냥 경험담이라 빡친 겁니다. 오늘 PT 집에 안 와요. 여기다 여행 갔다 오면은 이제부터 내 애인이 아니라 제 애인 되는 거야.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이 어렵나. 두 번인가. 저쪽은 이미 두 번이잖아. 그래, 볼적 다 본 사람하고 또 두 번 보는 게 어렵냐고. 자, 블루팀 519표에 레드팀 825표로 레드팀이 승리를 가져가게 아니, 되었습니다. 아니요, 압승인데요. 이번 말팔토론의 승자는 진우님이 승자를 가져가게 되셨습니다. 우승 축하드립니다. 와. 이긴 게 맞나요? 선물 없지 않나? 이긴 게 맞나요, 이거? 한 네. 명씩 돌아가면서 진우 칭찬해주죠? 하지마! 누가 먼저 하실래요? 제가 할게요. 저희 진우는요 전 여친이 다른 남자랑 술 먹는데도 너그럽게 봐줬어요. 정말 마음이 따뜻한 남자라서 제 차례네요. 진우 씨는요 이성이랑 1박 2일 여행 애인한테 허락 프리패스인 외모를 가졌어요. 근데 그런 과거가 있었어? 전 여친이 어머 몰랐다. 잘해줄걸. 이런 게 참 많네요. 네. 너블님도 그렇고 뭐 진우님도 그렇고 다 페이크 다큐잖아요. 그죠? 네. 그럼요.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. 눈물이 닦고. 괜찮아? 괜찮겠지. 너 가짠데. 나쁠 건 뭐라. 가짠데. 이기려고 한 건데. 그래, 아까 야 특이 남은 거 없냐? 내 눈물 좀 닦아줘. 너블아 괜찮아? 아니. 얼굴에 근심이 많아 보이네. 너블님 그래도 사랑을 많이 하셨네요. 로맨티스트네. 봐봐. 사랑을 할 땐 제대로 하시는 스타일. 너브님 롤 티어가 어디세요? 롤 티어요? 네. 실버 1이요. 혹시 실버 현지인이세요? 그럼요. 뭐야 갑자기 티어으로 뭐 비웃는데 저 사람. 아 현지인 드립 친 건데 이거 드립 설명하면 재미 없어져가지고. 야 이 미친 새끼야! 아하! 처음 왔다. 드라마 생 7순에서 나오는 드립이다.